안녕하세요. 제주총각입니다. 최근 카카오뱅크 카드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카드사 대답은 스스로 해결해라 였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카톡과 연동이 돼서 그동안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카카오뱅크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. 카카오뱅크의 대항마 토스뱅크가 출범했습니다. 토스뱅크의 타깃은 누구일까요? 이건 너무 뻔하죠.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사용자입니다. 카카오뱅크 사용자를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토스뱅크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네요. 그럼 토스뱅크가 카카오뱅크를 버리게 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. 우선 저는 카카오뱅크 통장에 있던 돈의 반 이상을 토스뱅크로 옮겼습니다.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만 유지하고 나머지도 토스뱅크로 가져올 예정인데요. 이 말은 토스뱅크의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뜻이겠죠. 토스뱅크는 뭐가 좋을까요? 우선 자유입출금 통장 기본 금리가 연 2.3%입니다. 2.3%면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인데요. 그냥 편하게 통장에 돈을 넣어놔도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쌓이는 거죠. 그럼 카카오뱅크 자유입출금 통장의 금리는 얼마일까요? 0.1%입니다. 차이가 너무 큰데요. 이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이 정도 차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옮길 이유가 충분히 되고도 남죠. 토스뱅크의 일반 통장 금리가 2.3%로 워낙 높아서 그런지 정기예금 상품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정기적금 상품은 있는데요. 이것도 카카오뱅크의 3.3%보다 높은 4.5%입니다. 전반적인 금리가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편인데요. 10원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혜택은 카드 사용 캐시백을 해외 주식으로 준다는 건데요. 5,000원 이상 결제하면 내가 선택한 해외 주식을 100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내 주식은 장난을 워낙 많이 치는 듯한 느낌이라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. 카드만 써도 해외 주식이 주식 계좌로 꽂히니까 뭔가 글로벌한 느낌도 들고 향후 이게 큰 돈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. 단점은 결제 금액이 커도 100원이라는 건데요. 5,000원씩 여러 번 결제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캐시백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이쪽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. 만원 이상 결제 시 500원, 만원 미만일 경우 100원의 캐시백을 하루 3,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좀 치사한 게 현금으로 받으면 해외 주식 받기 선택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건데요. 보통 만원 이상은 쓰니까 캐시백을 받아서 해외 주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요. 매일 복권을 긁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만보 걷기, 특정 사이트 방문하기 등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매일매일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죠.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연결해서 한 번에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. 입출금도 해당 은행 앱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토스뱅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고 있는지,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가계부 느낌의 소비 분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카드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지출 계획과 관리도 가능하죠. 토스뱅크의 단점은 앱이 뭔가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. 사용자 편의를 위한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느낌인데요. 세부 메뉴는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필요한 걸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. 이용자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앱이죠. 처음이라 그런 것 같지만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. 다른 단점은 카카오톡과 연동이 안 된다는 건데요.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. 저는 이 기능 때문에 일정 금액을 카카오뱅크에 남겨놨습니다. 카카오뱅크를 완벽하게 버릴 수가 없네요. 앱 편의성을 생각하면 토스뱅크를 써야 하나 싶지만 돈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토스뱅크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생깁니다. 금리가 더 높은데 굳이 카카오뱅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.